내가 에이즈 환자인데 애기한테 이게 유전이 되나요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. 사실 이 에이즈가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. 하지만 HIV 감염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하는 동안 아기한테 수직 감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임신 중에도 이제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서 우리가 마치 뭐 비형 간염 보균자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아기한테 수직 감염을 막는 것처럼 임신 중에 HIV 감염이 있는 여성은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서 가급적이면 아기한테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. 뿐만이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이제 산모의 질식분만을 통해서 아기에게 또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을 택하실 걸 권하고요. 또 HIV 감염이 있는 여성은 모유를 통해서도 아기한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모유수유도 금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잘 지킨다면 아기에게 수직 감염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요. 또 나는 비록 HIV 감염이 있지만 아기는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또 양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그럼 모기 어때요? 모기는 이 사람 피 빨아먹고 저 사람 피 빨아먹고 하는데 에이즈 환자 물었다가 나 물면 내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. 이거는 체액을 통한 뭐 혈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액을 통한 감염이지 모기에 침이 매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에이즈 환자 물고 나 물었다고 내가 HIV 감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HIV 감염되면 이제 죽는 건가요?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죽음의 병또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영화에서 알다시피 이제 퀸의 유명한 그 멤버인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을 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하지만 잘만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다른 사람 하고 비슷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겠죠. 조기에 발견해서 얼른 치료제를 투약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되고 내 면역세포가 파괴되는 걸 적절히 예방만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실제 있어서도 기대 수명도 거의 일반인과 유사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기 발견, 조기 치료가 가능하지 내가 이제 감염이 됐다고 무조건 죽는다고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지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당뇨 고혈압 진단되면 열심히 관리하잖아요. 그리고 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이게 더 진행돼서 다른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조기에 발견, 조기에 치료, 그래서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? 내가 그냥 약국에서 구매하는 구강점막 키트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쉽게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은 좀더 정밀한 HIV 감염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. 보통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. 여기서 의심되는 환자는 이제 좀더 정밀 검사로 넘어가게 되죠.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과 또 오랜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.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, 조기 치료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만큼 얼른 달려가셔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쉽지만 아직까지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이 바이러스를 아예 내 몸에서 몰아낼 방법은 없나요? 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없고요.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. 또 선생님, 그러면 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없나요? 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것 또한 없습니다. 그래서 백신도 없고 완벽하게 박멸시킨 치료제도 없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성관계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통한 프로텍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성관계 할때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을 지낼 때뭐 그냥 기분에 취해서 콘돔 없이 성관계 하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되겠고요.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, 조기 치료가 내가 병이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내가 전파를 시키는 일도 막을 수 있어요. 그러니 모두 다 너무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심이 된다면 얼른 진단하고 얼른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.
자, 이 HIV 감염은 잘만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실제로 면역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에이즈까지 가지 않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, 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 아예 진단과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요. 또 이러면서 또 주변 사람한테 전파되는 또 이런 위험한 일을 또 초래할 수 있으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너무 염려 마시고 얼른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또 일반적인 당뇨나 고혈압처럼 열심히 이제 만성질환처럼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영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